자, 오늘 저희가 와 있는 곳은 나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본을 첫 번째 수도 이제 문화재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또 하루가 나라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저 나라 사람이에요. 오늘은 친나라 사람이 많이 주저해줄 테니까 잘 봐주세요. 네, 자, 그래서 나라, 일본의 첫 번째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옛 느낌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굉장히 많은 곳이 여기 나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 가시죠. 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가는 곳, 우리 어디 가고 있죠, 지금? 나라에 오면 무조건 가야 하는 데 있습니다. 어딘가요? 나라공원. 나라공원. 나라공원에 가면 뭐가 있죠? 사슴. 맞아요. 사슴이 네. 한 1300마리 정도가 풀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하고 사슴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슴입니다. 아, 저기, 와! 저 사슴이랑 놀러 갔다 올게요. 저쪽으로 오면 그치. 오. 진짜 많네. 안녕하세요. 왜 그래? 지금 배고파서 먹이를. 아, 그럼 여기 근처에 먹이 판매하잖아. 네. 샘베. 샘베. 시카 샘베. 시카가 이제 사슴이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 그럼 샘베 사러 가겠습니다. 일본을 첫 번째 수도 이제 문화재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약간 인기 있는 곳이다 보니까는 일본의 학생분들도 정말 많이 오셨네요. 오, 야, 잠깐만. 우와, 와, 따라간다. 저렇게 따라간다.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달라고 계속 막. 근데 얘네가 웃긴 게 약간 배가 불면은 그냥 이제 무시해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자. 샘베를 앞에다가, 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럼 먹이 주러 한번 가볼까요? 네. 샘베 히토츠,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안녕하세요. すみません、僕らちょっと離れてます。そうですよね。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歩いてください。ずっと歩きます。はい。ああ、ペガコパよ。俺が来て、さすみらみた。おっと、ペガコ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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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ペガコパ
근데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없을지까지 할 수 없어. 어떻게 됐어요 아, 지금 싫어. 방금? 내가 소개해 주는 것 아니었어요? 싫어. 한 번쯤 물렸지. 카메라했다. 카메라했다. 어디? 진짜 물렸네. 어 이게 침이 있네. 벌써 지금 노이상 짓고 있어. 어 네. 하루야 여기 약간 소개해 주는 곳이라면서요? 네. 네. 재밌죠? 네, 재밌어요. 아, 진짜. 왜? 누나 식가 안 좋아해? 지금 하루 엄청 울었대요. 사슴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선글라스 안에 지금 눈물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주는 사슴 사람처럼 횡단보도 일반 너는 사슴 어디가 없으면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슴 사슴 천국으로 불리우는 나라에 놀러오세요.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죠? 지금 가는 곳은 저건 스페셜한 놀이공원. 바로 하늘 위 놀이공원입니다. 나라의 640m 이코마 산 정상에 펼쳐진 하늘 위 놀이공원 이코마 산조. 사람이 없어 기다림 없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곳 오늘 오다마가 추천합니다. 이코마 산조 유원지.
여기서 치킨 살게요. 원보 치킨. 오. 얼음 함량 1000엔입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케이블카 우린 지금부터 이코마 산조로 갑니다. 자, 이 귀여운 케이블카를 타면은요 놀이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레트로감이 장난이 아니죠. 이 케이블카가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 오래된 케이블카 최초죠 거의? 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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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반 사이죠. 아 최초? 이누 왔다 이누 이누? 뭐 뭔가 고양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서 한 번 더 갈아탑니다. 어느새 도착한 이코마 산조 유원지 지금부터 같이 놀아 도착했습니다. 오 시원해. 그러게 기분이 어때요? 최고 최고 3위니까 오케이. 그럼 이코마 산조 유원지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나라의 642m 이코마 산 정상이 펼쳐진 하늘 위 놀이공원 이코마 산조. 사람이 없어 기다림 없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곳 오늘 오다마가 추천합니다. 이코마 산조 유원지. 자, 이곳은요 1929년에 오픈한 놀이동산입니다. 자, 여기 이코마 산 해발 642m에 위치한 하늘 위 놀이공원인데요. 자, 이곳에서 오사카의 평야와 그 다음에 나라의 분지의 모습이 잘 보이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여기는 입장료는 무료인데 여기 보세요. 오빠 설명해 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은요 무제한으로 타실 수 있는 거는 이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오늘 이 토크토크 티켓 여기 두 번 타는데 3,500엔짜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해 주시죠. 네. 토크토크 티켓도 부탁드립니다. 나갈게요. 자, 저희는 토크토크 티켓을 좀 샀는데요. 이 티켓은 12번 동안 탑승하실 수 있는 티켓입니다. 괜찮아요? 네. 이거 한 명으로도 탈승을 할 수 있고 두 명, 세 명, 네 명 상관없이 그룹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티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기부터. 비행기부터? 응. 오케이. 비행기. 갑시다. 비행기부터. 비행기야 따라 하늘 높이 날아 심 걱정 사라질 수 있게 높이 날아라. 비행기야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라 그 누구도 안 보이는 곳으로 가자. 우와 이거 은근히 높다. 대박. 근데 웃긴 거는 저기서도 촬영을 하러 왔어요. 같이 우리랑 똑같은. 나 비행기 처음 탔어. 진짜요? 응. 거짓말이야 진짜? 응. 한국 갔다 온 적 있잖아. 어? 그러네. 뭐지? 그러네? 그러네. 아니, 어. 그 景色가 見える 서돈이에르 비행기? 밖에 있는 비행기를 처음 탔다고. 아, 이렇게 뚫려 있는. 아, 이게 뚫려 있는. 안녕. 천천히 간다. 간다고 제가 뭔가 소라 산보 하늘 산책 하는 중
잠깐만. 야, 생각보다 많이 어지는데요, 이거. 엄마 찍어줘. 와. 자, 여러분들, 저희는 하늘 위에서 날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놀이기구 몇 가지 타고 왔잖아요. 근데 이 산 꼭대기 위에 이런 놀이동산이 있다라는 게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날아갔다 와보여.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집도 있어. 진짜? 진짜로. 자, 장난 아니죠. 그런데 여기 야간 개장 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오시게 되면은 360도로 이 파노라마 전경을 더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간 개장할 때도 한번 오시는 거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공원에 오시면 무조건 타야 되는 놀이기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자, 뭐라고? 가자! 가자! 자, 우리 놀이기구 많이 타가지고 좀 머리가 장난이 아닌데, 여기 진짜 마지막 놀이기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타야 돼요. 왜냐면 뷰가 진짜 좋기 때문에. 자, 그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렛츠고. 가자, 렛츠고. 렛츠고. 자,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놀이동산 여기 마지막 하이라이트거든요. 일단 무조건 이거를 타야지 이 놀이동산에 왔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SNS 그 사진 스팟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이코마 산조 유원지입니다. 왠지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풍경이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와. 약간 바람이 불고 조용하니까 여러분들 그 하늘 위를 약간 나는 기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이 해가 빨리 지는 날에는 여기 석양 맛집으로도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많이 즐겨보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놀이기구 마지막으로 즐기고 떠나갈게요. 안녕. 안녕.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마지막 놀이기구 타고 내려왔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이 이코마 산조 유원지?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기 놀이기구 한번 타는데 1분도 아니고 10초도 안 걸려요. 자, 뒤에 보세요. 석양빛이 저희를 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몰까지 챙길 수 있는 이 이코마 산조 유원지 꼭 오셔가지고 한번 즐겨보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오다마였었고요. 하루였습니다. 하루였습니다.